Avez pas attendu à moi? Voilà. On se rencontre encore. 그대 내 말을 듣고 있나요? 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난 당신이 내 곁에 있어도 가끔 딴 생각을 해요. 그건 모두 그대 탓이죠. 그대 이름은 바로 고독이니까. 오늘은 웃지 않겠어요. 단 한 번도. 자매! 맨파 인프와 라비앙 호스 MN DJ 음악요정 정재영입니다. 캔 웨이트 샬롯 갱스부와 백이 같이 했죠. 잠깐 오늘 안 웃겠습니다. 한 번도. Heaven Can Wait 샬롯 갱스부와 백이 함께했습니다. 자 소개해드려야지. 야 정말 진행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보조 MC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곡 소개로 이렇게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것도 대단한 테크닉인데요, 정말. 아, 어떻게 가수 이름을 웃길까? 샤오킹스북. 야, 이 기술은 도대체 전 세계 혼자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잊은 거? 아, 한 번이에요. 한 번 웃은 거야. 쭉 길게 이제 다시 안 웃어요. 자, 보조 MC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기엔 조금 격은 떨어지지만 뭐 나름대로. 오늘은 예 멋을 내고 왔네요. 아주 그 약간 노르웨이 지방에서 입을 법한 그 니트인데 사람들이 버렸나 봐요 길거리에다. 거기에다 체크를 입었어요. 문양이 아주 그
난리가 났어요. 온몸에. 거기다가 예, 비닐을 쓰고 갔는데 갖다 줘도 안 쓸 것 같아, 비닐을. 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할머니 필이 나와요. 네, 할머니 보조 MC 유희열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DJ, 보조 MC 유희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재열 라병 호스 여러분들께 예, 노마드족이고 코스모폴리탄 정의 방송이고요. 4천만 동포들을 위한 그런 라디오 천국의 새로운 지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 파리 지부죠? 네, 그렇습니다. 어, 보조 MC 그 라비안 호스가 아니라 네. 뭐예요? 고무호스도 아니고 네. 라비안 호스. 호스? 예. 아, 지으라고 말하는 그러면 호스는 네. 예. 그리고 아까 물 뿌릴 때 어떤 분이 아까 그러셨어요. 라비앙 호스 어 이거 안 뽑았는데 네네네. 그 윤석 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라비앙 호스가 라비앙 호스 고무 호스 정현재 씨가 보내주셨는데 죽는다 진짜 이런 거 보내면 아, 그리고 저 궁금한 네. 게 네. 아까 메인 DJ님께서 네. 오프닝에 처음에 불어로 시작을 하실 때 네. 무슨 말이었어요? 아베부 아동지 아무아 아동뉴 아무안 날 혹시 기다리셨나요 여러분? 어 그다음에 뭐였지? 그랬지? 예. 어. Voilà, on se rencontre encore. 그러면 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났네요. 라는 뜻이었어요. 왜요? 아 말씀 정말 잘하셔가지고 듣고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달변가이십니다. 자 오늘 라병 호스 네. 내가 진행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 좀 해주세요 제발요. 오늘 라병 호스 네. 여러분들 많이 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디요? 어디 보내주셨나요? 여기 보내주셨어요. 아, 예. 예. 어 함주경 씨 스크립 가든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분이 오셨다. 라병 호스 어 스크립 가든 아 그 저 드라마 네. 아, 가수, 아니, 저, 아, 3104님이. 잠깐만요. 제발. 그냥, 말 좀 하세요. 그냥 뭐, 아, 어, 아, 저, 네? 도대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문장 한 4개 정도밖에 못 듣는 것 같아요. 뭐, 말을 하시네. 아, 저, 그, 아, 어. 그래서 집중력이 말... 좋아지는 거죠. 아. 제가 그런 어, 추임새를 넣을 때마다. 테크닉이구나. 그렇죠. 구절, 이 프레이즈의 연결이 정확하게, 아,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딴 거 생각 안 나도 지금, 라비앙 호즈라고 말씀하신 게, 어, 들리셨을 거예요. 말해, 말해, 말해.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저, 보조도, 저, 소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보조. 자, 오늘 보내주신 사연 굉장히 많네요. 이거 좋네요. 오유경 씨. 재영님 웃는다에 저의 재산을 다 걸겠어요. 아, 그렇죠. 잘 걸었네요. 네, 잘 걸으셨고요. 또 네. 여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한 번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여기 있네요. 그, 어디 갔었지? 아, 제가 찾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너도 노아노니? 이혜진 씨가 오늘 정재영 씨 출연료는 게스트가 아닌 DJ 출연료로 받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다가 희열님 격주 DJ 되실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아,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급이 있거든요. 방송사에서도 급을 나눕니다. 나눠서 이렇게 좀 책정을 하니까요. 더 받죠, 제가. 자, 그리고 또 하나. 김정아 씨가 오늘 그 음악 요정님 뭐 입고 오셨나요? 이렇게 추운 날 요정님의 패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본인 오늘 패션 테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어떤 테마인가요? 테마가 있어야 되나요? 네, 오늘 그래도 패션 좀 이렇게 뭔가 좀 구사하신 거 항상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일 선물 받은 셔츠 처음 입고 왔어요. 아, 저번 주 생일이었죠. 네. 네. 그냥 막근에 입은 컨셉이에요. 아, 하지만 네네네. 색의 조합, 패턴의 조합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보조 MC처럼 입으면 혼나요. 아, 그래요? 주제가 없어요, 옷에. 아, 오늘은 블랙톤을 이렇게 좀 구사하셨고요. 그리고 블루 셔츠에다가 네. 안에는 흰색 면 티셔츠를 하나 가볍게, 목이 많이 파여 있는. 예. 네. 네, 이런 걸 입어줘, 남자들이 이런 걸 입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야 네. 여자분들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아, 안에 흰 면 티를 맞춰 입어요? 예, 네, 예. 네, 네. 아. 약간 색이 맞을 때. 아, 색상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오. 텍스트도 중요해요. 텍스트? 아니, 텍스처. 아, 예.
아이고, 영어를, 아이고. 알겠습니다. 3개국어는 조금 힘드네요. 지난주에 네. 생일 파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누구누구 오셨나요? 맨 처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아는 사람 다 부르자. 한 내가 4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40명은 좀 과장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왔다 갔다 한 사람 하면 한 30명? 오, 생일 파티 30명 정도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오겠다고 또 서로들. 어, 예, 그래요? 혼났어요. 특히 여자 배우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또 오셨나요? 아, 뭐, 그, 여자 배우만 해야 되나요? 아, 가수분들 그거 다 좋습니다. 스타분들. 뭐, 이렇게 오셨어요. 어, 이제 거만하. 대단한데. 예, 그, 그냥 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선배도 있었고, 좀 그냥 아래 위로 다 그냥 제가 아는 분들 불러서 즐겁게 웃고 음식 만들고. 어떤 음식 만드셨나요, 그때? 저는 그 돼지고기, 아, 그러니까 돼지고기 삼겹 그 배추 찜. 돼지고기 삼겹 배추 찜? 예, 돼지고기 삼겹 배추 찜. 예. 심지어 오. 고기는 제가 다 그 전, 아, 그날 끊어왔고요. 예. 아, 원단입니까? 돼지고기 끊으시게요? 예. 한 두 마 끊으셨나보네요. 예. 그리고요. 흑돼지, 제주산. 아, 흑돼지로. 흑돈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추를 그냥 아주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이건 일본 친구한테 배운 요리였는데. 네네. 배추 한 입. 아니, 한 번. 네.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아, 배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이렇게. 그 삼겹살 자른 거 있잖아요. 한 켠 깔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네. 한 켠 깔고 소금 후추 배추 배추를 그냥 한 입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나막썰기처럼 해서 그렇게 깔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소금 후추 이렇게 아주 끝까지 찌워요. 네. 그 다음에 사케 있잖아요. 아, 일본 술. 예, 일본 네. 술 청주를 사케, 청주를 네. 콸콸콸콸콸콸콸 한 번 반 정도를. 냄비에 둘르세요. 콸콸도 그냥 콸콸이라 하는데 콸콸콸. 굉장히 시각 비주얼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예, 그렇게 냄비에 넣고 그냥 센 불에 약간 어, 중 어, 중간보다 조금 센 불에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올려놓으면 네. 한 10분 지나면 그게 이렇게 계속 익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 계속 그 폰즈 소스라고 있죠. 아. 유자가 들어가 있는 소스, 일본 폰즈? 예 폰즈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쉽고 간편하고. 예, 그다음에 아는 분들이 또 음식들도 두고 오고.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맛있는 저녁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제가 힘이 들죠? 제가 요리한 것보다 더 힘이 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 라비앙 호우스. 메인 DJ 호즈. 예, 호즈. 정재용 씨와 함께하고 있는 DJ 쇼. 자, 이번 순서는 어떤 순서죠? 아, 우리, 음악 여정 정재용과 떠나는 3분 여행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음악 여정 3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음악요정 정재영과 떠나는 3분 여행. 자, 지난주에는요, 몽뚜그의 시장까지 갔었고. 몽뚜그의. 그리고 좀 퀴즈까지 중간에 내주셨습니다. 예. 네, 정답자. 마이 스튜어트라고 제가, 알렸어요.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고요. 네. 자, 이번주에는 어딜 떠나나요? 아, 오늘은 떠나기 전에. 네. 프랑스나 유럽, 특히 파리에 가실 때, 여행을 가실 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여행하는 하나의 방법. 아, 좋네요. 좋네. 예.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호텔을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호텔은 오래된 것도 많고, 그 별을 기준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세 개 정도에는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저번에 제가 가보니 뉴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도시 다 정남이는 없어요.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건조하고 좀 차갑고 어디 가서
유럽, 특히 프랑스 호텔에서 그렇게 아주 그 일본이나 그 다른 나라에서 봤던 친절한 서비스가 요즘은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학생의 방을 서블렛이라고 그러죠. 네. 렌트하는 방법들이 그 프랑스 유학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단기별로. 아, 찾아보면 쉽게 네, 검색하면 네. 나오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시면 특히 학생집을 이용하시면 그 학생이 쓰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동네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 있는 거죠. 현지인처럼 한번 생활할 수 있고. 네. 정말 집에서 빵, 밥도 먹을 수 있고, 나가기 싫은 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세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네 한 바퀴 가서 정말 사는 사람처럼 커피 한잔 마시고. 정재영 씨는 집 근처에 가면 뭐 파리 13지구니까 베트남 쌀국수도 국물 한 잔, 또 한복을 마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시간 여행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죠. 약간 장기적인. 네, 한 1주에서 2주면 좋죠. 가격은 많이 싸나요?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퀄리티,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도 좀 올려달라고 그럴 수 있으면 올려달라고 그러고. 메일도 좀 보내달라. 네, 그래서 위치도 좀 보고. 왜냐면 유학생들은 어찌됐든 공부하러 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파리에서 그게 단 한 번에 찾아지긴 힘들어요. 관광객으로 수밖에. 그런데, 처음에 가시는 분들 특히 내가 파리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랬으면 그러면 끝날라고 그러죠 이거 아니요 예 그 그러면 유학생의 집을 서블렛을 하는 그 사이트를 그 한번 찾아보셔서 다 나와요. 예, 그 한번 그, 정재영 씨도 내놓으셨나요 지금 살고 계시던지? 아, 지금 내놨어요. 장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블렛까지. 오, 지금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나 이거 안 줬는데? 이건가? 메인 DJ님이 어떤 노래신가요? 카렌 아니네요. 아. 미디 덩어리 살롱 드라 듀셰스. 무슨 뜻인가요? 미디 덩어리 살롱, 미디, 저 점심에. 아, 이거 음악 나오는데? 드라 듀셰스는 모르겠어요. 자, 노래 나갑니다.
음악요정 정재영과 함께 떠나는 3분 여행 잠깐 떠나왔습니다. 정재영의 라비앙 호우즈. 와라. 사연 소개해드리는 네, 시간이죠? 사연 좀 소개하는데 네. 한번 하세요. 아름다운 불어 발음을 가지고 계신 정재영님께 박예빈 양이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영 요정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여학생이랍니다. 라천 들은 지는 거의 1년 반이 다 돼가는데요. 처음 글을 써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외국어를 중점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불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운 지 두 달 정도 되었고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어는 처음 배울 때는 쉬울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시제도 많고 해서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요. 발음은 잘 되는 편인데 에헤. 발음이 단어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쯤에 나올 때면 읽다가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불어를 잘하시는 음악요정 정재영님이 불어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불어 한마디 시간이 또 있죠. 지금 라디오 천국 프랑스 지금 페스티벌 이러는 것 같아요. 네. 프랑스 향기가 무신합니다. 월요일마다. 네, 아주 좋네요. 불어 잘하는 방법. 열심히 하는 거. 아. 네, 그 다음에 음악과 반. 너무 간단해요. 어학은 네. 그냥 그 프랑스에 저 가르쳤던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운동처럼 해라. 아. 네, 어학은 정말 그 방법밖에 나이 들어서 제가 가서 서러움을 안고 그냥 요만큼 온 것도 너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 처음에 어학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유치원 학생들처럼 교육을 받았다고 제가 의자 빼고 의자 넣고 그러니까 불어로 단어를 처음 아베세대를 다시 배우니까 아베세아 그러면 아? 이러면 오. 그냥 정말 뭐든 물어보는 것도 아? 이러면 물어보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아 뭐라고? 질문도 못하니까? 네. 아? 그냥 모르겠으면 알죠 왜냐면 그 표정으로 아? 하고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불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힘든 그러니까 불문과 나온 친구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지막 아. 근데 다행히 이 친구 불문과를 전공한 친구들은 책이 좀 빠르죠 책이나 글이 좀 빠르지만 발음은 역시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발음은 음악하는 친구들이 더 좋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소리로 이해하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제가 듣기에는 정재우 씨가 처음 프랑스 갔었을 때 어학원 다녔을 때 이런 것부터 시작했대요. 이렇게 막 즐겁게 춤을 추다가 의자를 뺏어라 뭐 이런 두 명 그런 막 그거 끌어안고 그거부터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유치원 학생들도 시켰다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다행히 거기 있던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발음이나 뭐 이런 게 자신있게 했구나. 자신있게 그나마 했는데 이제 한 3개월 있다 다른 좋은 학교로 옮겼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무너졌죠. 저 두 번째 사람 좀 빠흘레 해주세요. 빠흘레. 흑패 정태. 아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자, 예. 사연 좀 후기하는 데 잘하시고요. 네. 정패션님께. 네. 예. 그 어학하는 친구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많이 듣고, 계속 프랑스어 말을 많이 듣고. 라디오 요즘 어플에 나와 있으니까 라디오도 프랑스 라디오, 그 프랑스 큐튜라고 있어요. 그거 계속 말하는 거 듣고. 예. 정패션님께 윤지원 양이 보내주셨어요. 파리를 떠올리면 전 패션이 먼저 떠오르는 23살 정재영님의 깃털이고 싶은 소녀입니다. 소녀들한테 이렇게 은근히 많으시네요. 많아요. 근데 쉽게 되겠니? 그래서 저 평소 패셔니스타인 정재영님이 추천하시는 샵이나 파리에 가시면 무엇이 싸니 혹은 무엇이 너무 좋으니 꼭 사가지고 오세요라는 야, 등의 사연 속에 꼭 자기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의 쇼핑 팁을 듣고 싶네요. 아 그리고 파리의 향기를 고이 간직한 재영님의 옷장과 신발장 속에서 가장 아끼시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뒤에 거 치고요. 네, 앞에 것만. 앞에 것만. 사연 네, 핵심만. 네, 핵심이 어디 쇼핑 팁. 쇼핑 팁. 아니 내가 취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 역시. 네. 보통 같은 그냥 얘기하거든요. 단순하게 자기가 자느니까는 단골 가게 네. 취향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오. 아니 그 많은 디자이너들과 뭐 그 많은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남들이 좋아한다고 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전 역시 대단한데 내가 몰라도 좋은 디자이너면 오히려 그 디자이너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좀 찾아보고 예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어디 가면 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1월 초에
세일을 해요. 아. 그 다음에 언제 하니? 예,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누구랑 얘기하세요, 지금? 네. 1년에 두 번 하는데, 네. 이럴 때 유럽은, 세일 전날, 시작하기 전날 가서 봐두고 온 게 바로 그 다음날 50%를 하니까, 아. 예, 고를 때를 누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2779님이 신청해 주신 다프트 펑크입니다.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보통 DJ분들은 다프트 펑크 소개하면 다프트 펑크에서 쫙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 저 음악에는 예, 최고시니까. 프랑스를 대표했던 일렉트로닉 듀오죠. 네. 그 다음에 이 밑에 친구들은 저스티스라는 친구들을 또. 야. 이쪽 사무실에 또 샬록 갱스부르가 있더라고요. 사무실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지금. 예. 우리가 오늘 두 곡이 나왔네. 야, 그래요? 그렇죠. 샬록 갱스부르 그쪽에서 다프트 펑크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사무실 어디 있는 건데요, 그게? 그 샹젤리제 쪽에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우, 샹젤리제? 알겠습니다. 사무실 이름이 뭔데요, 근데? 몰라. 뭐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다프트 펑크? 왜 섭외하게요? 네, 다프트 펑크?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노래 나갑니다.
야, 멋있는데요. 예. 정재열 라병 호우즈.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왜 이전에 제가 왜 미니멀 음악 쪽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티스트, 뭐, 아오키 다카마사라는 그 친구도 그렇고, 뭐, 같이 했던 친구들이 사실 완전 미니멀 쪽에 굉장히 그, 일본 아티스트지만 그 유럽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는 친구들이었어요. 미니멀이 뭔가요? 미니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글리치 쪽에 가까운 건데 아주 글리치, 글리치 또 뭔가요? 그 왜 잡음들을 왜 소리들을 만들어내서 만들어낸 음악들을 이제 일렉트로닉 안에서 뭐 앰비언트도 있고 글리치도 있고 뭐 다 많은데 장르의 예, 이름이군요. 예, 그 안에 또 이제 뭐 미니멀로 나눠지는 쪽들의 이제 친구들이랑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닉 듀오들, 특히 뭐 저스티스나 그 전에 뭐 다프트 펑크도 그랬지만, 다프트 펑크를 들으면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프랑스 애들만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다양한 취향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도 되게 많고, 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이 어린 친구들이,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도, 프랑스 그, 대중음악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깊고, 아. 그런 거 이렇게, 저랑 친한 친구 이제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패션 쪽이 아니라 그 웹 디자인 같은 거 하고, 근데 그런 친구인데 DJ도 하고 음악도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 낙은, 벼룩시장 가서 그 음반을 찾는 거예요. 레코드, 옛날 그 LP. LP를 네. 찾는 낙에 살아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인구가.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취향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아방가르드 쪽 뭐 전 그 이캄이라고 하는 그 전자음악 연구소 같은 경우는 더 현학적인 음악들을 계속 장학생 장학생 초청해서 키워내고 프랑스의 문화를 음악을 이끌고 그런 다양함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어떻게 3주 만에 이렇게 발전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보조가 안 돼. 아니요. 진짜 발전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단하신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프로 한마디. 네, 음악 나와야죠. 시간입니다. 정재영의 프로 한마디. 자, 정재훈 씨와 함께하는 불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 배웠죠, 저희가? 뭐 배웠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죠. 선생님. 봉주르 봉수아를 했고, 네. 네, 저번주에는 뭐 했죠? 본니?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 본니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서려 씨도 빠졌어, 너무. 이번 주가 중요하죠. 네, 이번 주가 중요해요. 네. 항상 오주리디가 예. 예, 중요합니다. 오주리디. 예. 네, 오주리디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불어 좀 합니다. 네. 예, 예, 예. 정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실용적인 프로. 그런 게 중요해요. 네. 네. 이렇게 뭐 어디 카페 갔을 때 시킬 때.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는. 카페 나라잖아요. 예, 예, 그게 예, 중요하죠. 예, 예. 예. 일단 첫 번째 부르지 마세요. 아 주문을 부르지 저기요. 잘 때 손을 들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쨌든 알잖아요. 근데 눈을 마주치거나 그런 그러니까 손을 살짝 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조금 기다려도 그러니까 한국처럼 딱 가서 여기요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부탁 먹이려고 예, 막 또 손짓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관광지에선 될 수도 있는데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서둘러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다음에 큰 소리에 유의하셔야 돼요. 절대 큰 소리로. 저기요 excuse me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요. 큰일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큰일 날 정도는 아니지만 큰 소리 남을 방해하는 소리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련되게 일단 기다려라. 네. 그래서 그냥 기다려서 오면 안 카페 s'il vous plaît. 안케 앞에 실부플레. 실부플레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실 이게 예, 모음이 어때야 된다고? 실 모음은 깨끗하게. 아. 자음은 예 먹으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것 같고 오. 모음 같은 경우는 클레 해야 돼요.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 자 정확히 혓바닥 끝을 혓뿌리에다 됩니다. 실 실 브 플레.
쓸데뿔레. 자, 그럼 부탁합니다예요. 어. 정중하게. 이어서? 친구들한테는 쓸데뿔레. 쓸데뿔레. 예, 쓸데뿔레 좀 쉽죠. 아, 예. 예, 쓸데뿔레. 쓸데뿔레. 자, 뭐지? 존댓말. 어. 해봐요. 쓸데뿔레. 쓸데뿔레. 뿔레. Un café. Un café. Un café. Un café.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자, 한 번에. Un café, s'il vous plaît. Un café, s'il vous plaît. 그럼, 저는 주스를 먹고 싶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네요. Un jus d'orange, s'il vous plaît. Un jus d'orange, s'il vous plaît. 내가 어디 un jus d'orange, s'il vous plaît 이랬어요. 여기 혹시 재떨이가 있나요? 또 담배 마시니까 또 어떤 거. 에스트레이드. 그 뭐라 그러죠? 브로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트레이스 뭐지라? 못다 까먹었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요즘 프랑스도 파리가 금연 정책이 많아서 함부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냥 땅에 털라고 그러죠. 그렇죠. 빡대. 알겠습니다. 나 왜 재떨이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페에서 커피와 오렌지 주스까지 먹어봤습니다. 안카페 시브 플레이. 안카페 시브 플레이. 안 주도 홍주 세이브 플레이. 안 주도 홍주 세이브 플레이. 너 홍주.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카페 가서 마음껏 주문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세이브 플레이가 플리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 마지막 곡입니다. 아눔 으흐 윌리엄 셸러의 노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저 빨리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에 저 못 나와요. 뭐라고요?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만. 네. 그러니까. 뭐 3주하고 3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해요 같이 애들이랑 너무 열심히 했군요 이 방송을. 네, 너무 힘들어요. 여행 가십니까 혹시? 네. 어디로 가십니까? 비밀. 야, 3주하고 힘들다고 휴가를 달라고 그러네요. 이 DJ가 3주하고 힘들다고 휴가 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윌리엄 셸러의 안녕 무슨 뜻인가요? 행복한 남자. 행복한. 정재욱 씨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네. 자,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정재욱 씨 다음 주에 여행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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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Mais si ça ne vaut pas la peine que j'y revienne, il faut me le dire au fond des yeux. Quel que soit le temps que ça prenne, quel que soit l'enjeu, je veux être un homme heureux. Pourquoi les gens qui s'aiment sont-ils toujours un peu rebelles? Ils ont un monde à eux que rien n'oblige à ressembler à ceux qu'on nous donne en modèle.